서울 수국사가 상월선언 천막결사 정신을 잇는 도량으로서 청년불교 조직화와 제과자 수행동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거 입제에 맞춰 신도들을 상대로 한 금강경 백일기도 입제와 상월청년회 수계법회를 함께 봉행했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50여 명의 수계 제자들이 부처님께 청정한 삶을 발언하며 대승보살이 되어 살아갈 것을 서원합니다. 알고 모르고 지어온 모든 죄업과 잘못을 불에 소멸시키며 참된 불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서울 수국사가 상월 청년의 2기 회향식을 봉행했습니다. 이 부처님 도량에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하는 그런 불자 청년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회향이 아니라 오늘이 바로 참불자로 시작되는 한 걸음의 시작이다. 이런 마음으로 좀더 불교의 호법신장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미래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청년 불자들의 모임인 상월 청년회는 상월선언 회주 자승 스님이 비불자 108명에게 부처님 인연을 맺어주겠다는 원력으로 출발한 수미산 원정대의 청년 버전입니다. 저희가 전생에 어떤 연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그저 스쳐 지나간 연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희 동고동락하면서 부처님의 지혜로우신 가르침을 배우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상월 청년회 2기는 10대부터 30대까지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매주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법회에 참석하는 일이 힘들기도 하지만 회원들은 절에 오는 날을 기쁜 날, 즐거운 날로 달력에 표시하는 듯 불교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배가 내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참된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의지에 들어가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불교 공부다. 상월 결사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수국사는 이민년 하안고 입지에 함께 신도들이 참여하는 우리말 금강경 백일기도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수국사는 수행과 포교, 신행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불자들에게 보여주고 이를 계기로 안고 수행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입제라는 것은 상월결사나 또 우리 각그 제방에서 선원의 결사 또 결제하는 그 의미와 또 서로 관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이어서 저희들이 또 결제를 맞이해서 수행정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수국사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 등 아홉 스님의 목숨 건 천막 정진을 시작으로 수행과 포교의 새 바람을 일으키는 상월결사의 정신을 받들어 청년 불교 포교와 신행 문화 혁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상월 청년의 새내기 불자들은 불교의 정성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상월결사 정신이 날이 갈수록 청년들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